네, 오늘 국민일보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네요. 윤 축하난 천하람 대통령 지지율도 쑥쑥 조국 정중 사양 이런 기사입니다. 예, 조국 거부권 남용하는 대통령 난 정중히 사양. 청정리 곧 축하 후회하게 만들 거. 참 공격적이네요. 이게 대통령한테 할 소리입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을 축하하며 당선인들에게 보낸 난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쑥쑥 오리길 바란다고 반응했습니다. 천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받은 축하난에 직접 물을 주는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래야 매너죠. 반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축하와 난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거절한 건 국민을 거절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난 사진을 올리며 역대 유리 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을 축하하는 정중히 사양한다 했다. 같은 당 김준영 의원도 버립니다. 포스트잇이 붙은 채 의원실 바깥에 놓여있는 난 사진을 공개하며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는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됐었을 때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축하를 거절하면서도 난을 받은 의원도 있었다. 차규군 조국 혁신당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을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문구를 잘라낸 사진을 올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난이 뭔 죄가 있겠느냐며 잘 키우겠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여야 의원의 300명에게 당선 난 축하난을 보냈다. 22대 국회는 지난 30일 임기를 시작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며 당선인들에게 보낸 난이 참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쑥쑥 오른다라고 반응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축하난을 받은 당선인들 중에는 바닥을 드러낸 의원들이 몇몇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속담이 틀리지 않네요. 대통령의 화분 받고 화분을 사양한 째째하고 작아 보이는 조국과 선의의 화분 선물에 곧 축하 후약에 될 것이라는 청정리들은 이미 이재명의 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거대 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민이 이재명을 뽑았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겠죠. 그러나 국민은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제대로 예의를 지키는 게 국민한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뽑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은 나라의 위상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예의를 지키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윤 축하난 천하람 대통령 지지율 쑥쑥 조국은 정중 사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